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명지대학교 방송국에서 64기 신입국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 분마. 미안해. 다시 할게. 하나, 둘. 야, 엽떡 왔어. 엽떡 먹고 해. 우리 이번 영상 콘텐츠 엽떡 물구나무서서 먹게 할 거야. 와, 지난번에 코로 수박 먹는 것보단 낫다. 우리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제작부는 이렇게 매주 영상들을 기획하고 촬영해 재밌는 콘텐츠들로 시청자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오늘의 먹방은 바로 물구나무서서 엽떡 먹기. 우! 뿐만 아니라 교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데 현재는 맞아요. 코로나로 인해 보이는 라디오를 송출하고 있어. 또 제작부만의 단편 영화도 제작할 수 있어. 나 너 좋아한다. NG 별론가요? 너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고백할 거야? 감정을 담으라고 감정을. 나 너 좋아한다. 봐봐, 이렇게 다양한 일을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당연히 방송국 최고 부서는 제작부 아니겠어? 제작부, 기술부 없이는 시작도 못하지. 왜냐고? 너희 라디오 누가 송출해줘? 영상 촬영은 또 누가 해주고 촬영하고 나서 편집은 또 누가 하지? 컴퓨터긴 해. 그리고 직접 장비 수리를 하기도 해. 가끔은 막 자르고 때릴 때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기술부는 콘솔, 스피커, 카메라 등 방송에 필요한 장비를 다루고 영상제, 가요제 등 필요한 영상을 만들어. 방송국에 기술 없으면 안 돌아가. 들었지? 방송국 90%는 기술부가 차지하고 있다고. 다들 뭘 모르네. 방송국 하면 뉴스, 뉴스 하면 보도부인 건 알지? 학우분들께 학교 소식을 전달하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다룬 라디오도 제작하고 있어. 뿐만 아니라 학우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 뛰어다니는 우리 보도부가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지.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MBS 기자 한다원입니다. 저는 지금 명지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면 강의 실시에 대한 학우 여러분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강의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빨리 가봐야 돼가지고요. 상관이 없다. 아무튼 이런 의견, 조언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비대면 가봐야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뭐 매번 이렇지는 않아. 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과 원활한 소통도 하고 정보 전달을 하는 우리 보도부 멋있지 않아? 야, 아나운서 보았으면 누가 출연할 건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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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아나운서부야. 아나운서부는 매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재미있고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학우분들께 전달하고 있어.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백법학 박사님과 박법학 박사님이 만나 법학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백법학 박사님과 박법학 박사님은 붉은 팥죽을 좋아하시는데 붉은 팥죽을 세 번 외치면 붉은 팥죽, 붉은 팥죽, 붉은 팥죽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나운서분은 다양한 영상들에 출연해 방송국만의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출연뿐만 아니라 아나운서가 직접 진행하는 DJ 방송도 있는데 우리의 목소리와 이야기들로 학우분들께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봐봐, 우리가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방송국의 대표 부서 아니겠어? 자, 시끄럽고 각자 할 일 하세요. 너희 잘 들었지? 어때? 방송국 어렵지 않아? 야, 너도 방송국 할 수 있어.